갑상선 중독성 주기성 마비란 혈액안에 갑상선 호르몬이 올라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혈액안에 갑상선 호르몬이 증가하면 전해질 물질인 칼륨이 근육세포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근육세포가 자극을 받아 흥분되어 수축한다. 보통 근육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수축과 이완을 반복해야 하지만 근육이 잔뜩 수축만 돼 있어서 다리가 굳어진 것이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우리가 응급처치로 그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오렌지 주스나 바나나 같은 음식을 먹으면 이러한 증상이 일시적으로 호전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갑상선 호르몬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올라가 있던 호르몬이 정상으로 회복돼야지만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